자, 마지막 주제, 추천 과제.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하는 게 편집하기가 편리하다고 해서, 네, 사실 제가 편집을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열심히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자, 요즘에 또 SNS 시대죠?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마케팅 역량 무산 진단, 코칭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자, 그 SNS 마케팅 이거로 그 홍보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그 중소기업의 판로랑 매출 신장을 지원해 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SNS 마케팅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네, 항상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SNS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진짜 SNS가 몰랐는데 이게 퍼지다 보면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네. 이거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원리 보면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면 다 보이고 그 친구들한테 좋아요 내용이 보이고 또그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보이고 근데 그 페이스북은 진짜 엄청난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원 분야 기업의 홍보 SNS 마케팅 SNS가 자꾸 나오죠? 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팬님. 또 이렇게 릴레이가 시작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별풍선을 못.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제가 SNS를 활용해서 연합회님 조수떡볶이를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먹으러 가야겠죠. 네. 수원을 한번 보러 하겠습니다. 네. 진짜 완벽 그 자체예요. 100개. 수원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저왜 여태까지 수원으로 알고 있었지? 아, 그렇구나. 안양이면 엄청 가까웠네? 안양. 아무튼 연합회님 있는 곳에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바쁘니까. 제가 어머님이 식당을 하셔서 다 알아요. 네, 점심시간 항상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한 3시에서 4시. 이때, 네? 아닙니다. 네, 저. 그, 매출 신장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 이거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렇게 영향이 커요. 네. 왜냐면 저도 항상 맛집을 검색할 때 블로그나 네,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본간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좋은 마케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거 지원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자. 진짜 좋지 않나요? 저렇게 진단만 되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네. 근데 그게 무상이라니, 네. 저희 협회는 너무 좋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순서가 마무리됐고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 오늘 괜찮으셨나요? 너무 진부한 게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네. 이렇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다음 주에는 좀더 이렇게. 어우, 감사합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별이 100개가 나오다니네. 농담이고요. 네. 진짜 이렇게 같이 얘기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몇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미래의 쇼핑,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 네, 미래의 쇼핑 이렇게 쇼핑이 이렇게 VR이랑 편리하게 변한다. 우리한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소비하기 편리한 패턴으로 변하는 쇼핑이 너무 대단한 거고요. 아닙니다, 연합회님. 진짜 오늘은 저 과합니다. 체해요. 네, 지금 별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네. 자, 친환경 기술. 저희의 그 환경에 대해서, 네, 친환경적인 기술을 몇 가지 설명드렸고요. 네, 마지막 추천 과제로 SNS. 네, 선착순으로 지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그 11시에 신박한 내용으로, 아우, 마지막까지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연합회님도 출근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5, 4, 3, 2, 1. 아,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봬요.